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 문제 170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환영하는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훈좌진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자리에 앉아 오시느라 수고하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정근, 또 앞으로의 업장을 멸하겠다는 멸업장진은 관세음보살 찬탄의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음보살님 정근인데요. 마치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 그 후보자의 빛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하는 것과 같이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결국은 불보살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정근이지요. 뭐 정근을 안다라고 해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불자님들은 뭐 밤새워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바로 불보살님이 오셔서 법문하기 전에, 공양하시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찬탄을 하는 것이다. 내용을 잘 아시고요. 나무 보문시연 훈려공심대자 대비고 고고난 관세음보살 중생들의 근기 따라 크고 깊은 원력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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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은 옴마루루케사바하, 옴마루루케사바하, 사바하, 반드시 관찰하는 자와 같이 원만하게 공안이치 이루게 나이다. 구족 신동여 광수지방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구화일심 김영정에 신통한님과 주시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금호 습을 놔두시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내야 합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놔두지 않는 것이 없고 넓고 크고 깊은 대자비심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며 약속과 다짐을 하는 정근과, 반드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관세음과 같이 원만한 공의 이치 깨닫겠다라고 다짐하는 멸업장지는 옴아르로께 사바, 그리고 신통하님 갖추시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도 그 모습을 놔두시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신통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유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흔들림이나 걸림이 없는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지혜방편은 온이공한 반야의 지혜를 뜻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놔두시는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정리한다는 것이지요. 경심, 본정, 상색, 원공이요, 무초물경, 성유유신이라. 거울과 같은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모양과 색깔이 본래 공함이라,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물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니 허겁, 습습, 봉, 울륜하고 진사겁하, 박지, 알짜리로다. 온갖 미혹과 업이 자꾸 익혀지고 그 과보가 계속 줄을 이어서 티끌 같은 시간의 물결 속에서 막아 끊을 수가 없도다라고 했는데, 반야의 지혜로서 애암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채널 기도 채널 범죄 17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